사명의 완주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비상 상황입니다. 우한 이 폐렴이라고 불리는데 중국에서는 지금 이미 사망자가 조금 전 뉴스 보니까 213명이요. 이미 213명이 죽었고 확진자가 9,690명. 이거는 실제적으로 이거 더 많아. 실제로 그 선교사가 내게 보낸 거 보니까 빙산에 이건 드러난 것은 통계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사람이 도시에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 뭐 이거 마스크 이미 동난 지는 오래됐고 수포에 먹을 것도 싹싹 다 돌이다 해가 다 사람이 없습니다. 수천만 명이 사는 도시에 차가 한두 대 보일까 말까 다 끊었습니다. 심각한 지금 나오는 통계는 그렇게 빙산의 일각이다. 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지금 세계적으로 확진자들 계속 증가를 그렇게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뭐 각종 행사들 취소입니다. 이번에 전라회의하면서 중국에서 이런 게 왔다. 세계대회 못한다 이제. 행사 다 취소하자. 전부 다 6월 달까지 이게 잠재가 돼 있어서 중국에서도 6월 달까지 봐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7월 달 세계대회도 대할 때 세계대회도 세계 선교대회도 같이 하자. 그렇게 해서 한국에 통보를 해서 이제 연기가 다 됐습니다. 세계 선교대회도 다 연기를 그래 했는데 중국 상황을 보면서 뭘 느끼느냐?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하나는 이 우한이라는 시가 천몇 명만 사는데 이 우한의 시 그 시와 중국 정부의 모습입니다. 사고가 터진 지 얼마 된 줄 아십니까? 12월 초예요. 한 달이 넘었어. 이런 것들 다 숨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이걸 대응을 잘 못한 겁니다. 오늘도 뉴스에 나옵니다. 12월 달에 터진 걸 다 숨겼다. 초기 대응을 잘 못했다. 이래가지고 지금 이게 발생되니까 막 빠르게 그냥 확산이 그렇게 되어버린 그런 초기 대응을 잘 못했다. 숨겨놨다. 또 다른 한 모습이 뭐냐. 이 상황을, 우한에 터진 이 상황을 보고 목숨 걸고 들어간 이 자원 의료 봉사자들. 열악한 막 의료 환경. 지금 어느 정도냐. 환자를 받을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았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더 받을 수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 막 들어가서 환자들 살리겠다고. 목숨 걸고. 이런 사명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 극과 극이에요. 하나는 가고, 야, 양순 기분. 하나는 목숨 걸고 들어가고. 이 두 부류의 모습을 우리가 볼 때 대비가 되잖아요. 한 부류는 사명을 망각하고, 공무원이 돼가지고, 정부 공무원이 돼가지고 사명을 망각하고, 그걸 덮어버리려고. 국민의 안정을 책임져야 될 그 사명을 망각해버린. 반면에 자원봉사들과 의료진들은 생명을 걸고 사명을 완수하려고 하나. 왜 중국에 이런 일이 지금 전에도 사슬 비롯해서 생겨나고 계속 터지고 있느냐. 이번에 이 일뿐만 아니라 왜 중국이 저렇게 저런 일이 저기서 생기느냐. 저기에서만 제가 이 부분은 주일날 영적 부분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그냥 아이고 뭐 박쥐가 무슨 뭘 먹어가지고 그거는 그냥 추측한 드러난 육신적인 뿐이고 이거 영적으로 보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그거는 주일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제목이 사명의 완주자인데 영적인 삶에서도 두 부류의 모습이 있다는 얘기. 하나는 사명을 망각한 모습, 또 하나는 사명을 완주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이 원단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서 사명을 완주하셨다. 그 주신 사명을 완주하셨다. 그걸 제가 강조했습니다. 예수님 먼저 몸을 보인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막연하게 구원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맡고자 하는 이 사명을 계획하시고 뭐냐, 우리를 부르셨다. 우연히 구원받아가지고, 우연히 직분받아가. 뭐 교회에서 우연히 나이 그렇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우연이란 단어가 없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연히 직분을 받았어요. 그런 사람은 한 분도 없다는 걸 여러분이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직분을 주셨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명자의 완주자로 서가는 모세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왕 앞에 가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것이 뭐냐? 더 큰 노역입니다. 더 큰 노동입니다. 돌아온 것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원망은 모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해답을 통해서 문제와 사건에 대한 답을 얻고 다시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 어둠의 세력,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 싸움이 신앙생활이에요. 영적 싸움이 뭡니까? 그걸 물어보면, 신앙생활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영적 싸움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영적 싸움을 싸워본 적 있어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싸움을 싸워본 적이 계시냐고요. 아 이게 지금 영적 싸움이다. 육신적인 내가 다 내려놓자. 내 성격, 내 경험, 내 웃음, 내 선입견, 편견 내려놓자. 이건 영적 싸움이다. 말씀으로 들어가자. 아멘. 기도로 들어가자. 이래 돼야 돼.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영적 싸움을 교회를 평생 다녀도요. 영적 싸움을 싸워본 적 있습니까? 한번 간증해 보세요 하면 말 못하는 사람 대부분이에요. 영적 싸움이 뭔지도 몰라요. 말은 하죠. 말은. 또 쉽게 말할까요?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아시겠어요? 자기와의 싸움이요. 내가 원수예요. 내가. 내 육체가. 내 삶이. 내가 가진 것. 이게 원수. 이게 처절한 싸움이에요. 나와의 싸움이에요. 여기에다가 또 뭐요? 문제 사건 계속 옵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이런 문제들이 한꺼번에 몰려와가지고 도저히 감당을 못할 그러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모세가 처한 상황이 지금 그래요.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요. 아, 하나님 알아서 했는데 뭐 반응은 정반대로 돌아오고 어떻게 하란 말이냐? 뭐 어떻게 할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진퇴양난이라 그래요. 여러분 살다 보면요, 진퇴양난 속에 빠질 수 있는데 모세가 여기서 지금 멋지게 빠져나옵니다. 멋지게 빠져나와 출애굽을 하는 역사의 기둥같이 쓰임받게 되는데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그 근원적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답을 얻고 사명의 완주자로 당당히 서시기를 제목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사명 완수의 배경입니다. 자, 1, 2절을 다시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대하였은즉 너 형 아론은 너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너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보내게 할지니라. 자, 이 말씀은요. 출애굽기 6장 28절로 30절 이 본문 바로 앞에 있습니다. 바로 앞 구절에 오면 다시금 뭐라고 모세가 변명합니까? 나 입이 둔하고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핑계를 그렇게 대는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확실한 보장으로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나는 못합니다. 나 말을 잘 못해요. 말을 잘 못하는 것도 맞는가 봐요. 하나님도 인정하고 있잖아요. 자꾸. 참 하나님 이상하세요.
하고 지비를 안 써. 이번에도 이 목사님 뭐 그런 전략회의 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이 목사님도 부끄러움이 많고 저도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 목사님 지금도 사실 사람 눈 똑바로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 정도로 약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버스를 못 탄 사람이에요. 지금도 저는 어디 나가서 하라는 싫어합니다. 뭐 어디 강의 좀 해주세요. 뭐 안 갑니다 절대로. 저 체질이 그래 원래. 이상하게 어느 정도냐. 대학교 다닐 때 마지막 교생 실습만 하면 학점 다 땄기 때문에 그냥 상호 경영과니까 그냥 선생 자격 따는 거야. 선생 하든지 말든지 자격을 따는 고가 하기 싫을 때 선생 안 하려고 당구장 갔다니까요. 야 때려치우자. 우리가 이거 가는 교정 실습 가는 순간에 우리는 상업 선생 자격이 나온 이거 혹시 우리가 안 돼가면 선생 가면 우리 꼴이 뭐냐 칠판독 1년 병생 보낼래. 야 때려치우고 우리 당구장 당구치자 이래가지고 샌놈이 당구장 갔는데 그 정도로 사람 앞에 서는 게 싫어. 모세가 그래요. 이걸 체질이 아니에요. 체질이 모세가 계속 주저하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나는 이게 말을 잘 못하는데 내 동족도 설득을 못 시키는데 어떻게 바로 왕을 내가 설득시켜가지고 어?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걸 감당하겠습니까? 내가 말 잘 못하는데 인간적으로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저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뭐 변명 계속하니까 그 대답도 안 해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뭘 그래 뭘 그랬어요? 할 것이 그렇습니까? 되게 하여선 적거려 버렸어. 신같이 아직 되지도 않는데 신같이 되게 하여선 적. 여기서 신은요 히브리 말로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주 하나님 초월적 능력을 가지신 성삼위 하나님 말할 때 엘로힘 그렇게 말합니다. 엘로힘인데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엘로힘이에요. 여호와라는 단어가 제일 많아요. 성경 구약에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엘로힘 원래 엘 이렇게 엘 이 말은 그 고유 명사로 쓸 때는 하나님 이름이에요. 엘사다 하나님 하나님 엘이 하나님이거든요. 엘 여호와 엘 하나님이란 말이요 엘로힘. 근데 이걸 엘이라는 이 단어가 말이 이 엘 하나님인데 이게 천사의 이름 속에도 엘이 들어있어요. 천사장 가브리엘 또 이거 미가엘 이 사람 이름 가운데 이 엘도 있어요. 사람 이름 가운데 사무엘 다니엘 엘리야, 엘자나 다 여호와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사실은 이게 붙어 있는 거 이름. 자 이때 이 엘 사람 앞에 있는 천사 앞에 있는 엘 이거는 보통 명사로 쓰여져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 그런 뜻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 하나님의 대행자, 하나님 할 걸 대신하는 자의 대행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가브리엘과 미가엘 같은 천사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뭐요? 심부름하는 자 그런 뜻이. 하나님의 심부름이에요. 다른 사람의 심부름도 아니고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자. 그리고 사람의 이름에 애를 붙인 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뭐요? 대행자가 되라. 하나님의 일을 좀 너도 해라. 주의종이 되라.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되라는 이름으로 그 의미로 그 사람 이름에다 L자를 붙여놨어요. 그런 부모들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뭐래요? 신같이 되게 하겠다. 신같이. 이 말은요, 바로 하나님의 대행자로서의 사명을 맡겠다. 그런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대행자 할 일은 다른 거 없어요. 대행자 할 일이 뭐냐? 직분자 할 일이 뭐냐? 내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대행자예요. 내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대언하는 겁니다.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자, 내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대언자는요. 내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잘 들으세요. 어떤 분들은요, 직분을 맡아가지고 힘들다고 그래요. 나 힘들어 못하겠어. 이 직분을 잘못 알아서 그래요. 잘못 알았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직분 주었을 때는요, 직분이 뭐냐? 내 말을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내 말을. 내가 뭘 마음대로 말로 하려 하니까 힘든 겁니다. 자꾸 내 모습을 보려 하니까 힘든 거예요. 내 거를 자꾸 보려 그래. 내 일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부담이 되는 겁니다. 내 일을, 하나님 일을 감히 내 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 우리 영계 모든 직분자들, 성도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요,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직분을 맡았든지, 하나님이 보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대행자예요. 여기 나도 없어요. 나라는 생각도 없고, 내 자존심도 없고, 내 고집도, 내 실력도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주신 감동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대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보낼 때는요, 할 수 있도록 다 해 주신다니까요. 내가 말 들으잖아. 나는 30몇 년 전에 개척할 때 목회도 안 해봤다. 장로하다가 설교도 안 해봤다니까요. 부교역자도 안 해봤다니. 그냥 개척하래. 그냥 한 거예요. 이해됩니까? 어떤 서울 시내에서. 지방도 아니고 저 안양도 아니고 수도권도 아니고 서울 시내에서 전도사 할 때는요 장로하면서 그냥 1년 한 것밖에 없어요. 개혁자인 게 아니에요. 장로하면서 전도사 1년 한 것이 신학교 2학년 때 그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설교를 해본 적도 없고 새벽기도 없고 무슨 신방이고 나는 목회 이런 걸 부교역자를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맡겼는데 하나님께서 분명 응답받고 하니까 하나님 하게 하시더라니까요. 자, 여러분도 직분을 나는 안 해봐서 나의 경험이 없어. 나는 능력이 안 돼. 나는 감히 이런 말들은 나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은요. 이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전폭 다 지원해 주신다. 이 메시지예요 지금. 모세가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지금. 모세가 할 수준입니까 지금 솔직히. 염려, 걱정, 노력한다고 될 상황입니까, 지금 이게? 이건 하나님이 안 하면 안 되는 게 된단 말. 그래서 모세를 세웠을 때 모세 다 할 수 끝까지 다 책임져 주신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여 선적 앞으로 만들겠다 아니잖아요. 잘 보세요. 이미 신같이 되게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원문의 과거형으로 표현한 것은요, 앞으로 반드시 너는 그렇게 모든 삶을 신같이 보도록 그렇게 내가 확실하게 내가 세워주겠다는 강조점이에요, 강조점. 땅의 이 권세, 흑암의 권세를 상징하는 바로가 하늘의 권세를 입은 모세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을 날이 올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준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뿐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잘 들으세요. 우리에게도 무한한 가능성을 그렇게 심어 놓았습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예수 믿는 순간에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다 줘버린다니까요. 세상의 정보 이기고 나가라고. 세상 이길 수 있도록 주어 놨단 말이에요. 이건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심어 놓으신 그 가능성을 실제로 내가 믿고, 내 것으로 믿고 이 사실을 믿고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어디서? 직분 통해서. 현장에서 전도사로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거의 사용하느냐. 안 해요. 안 해. 안 믿어요. 한마디로. 질문하고 싶어요. 하나님 믿습니까? 예수 믿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와 계셔서 함께 계신 거 실제로 느껴지십니까? 아멘. 이거를요 실제로 여러분 스스로 조용히 딱 양심대로 놓고 질문해 보세요. 안 믿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교회 오래 다닐수록 직분이 중요할수록 심지어 교육자가 됐는데도 안 믿어요. 하는 짓이.
안 믿어요. 우리 교회는 한 번도 그런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각자에게 다 다른 달란트를 주었어요. 달란트가 다 달라요. 전부 얼굴 모습처럼 다 달라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대로 묻어두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직분을 받았는데 안수집사 직분을 받았는데 기름 부어 무릎 꿇고 안수기도 받았는데 내가 안수집사 하겠다고 권사하겠다고 내가 안수 받았는데 직분을 받았는데 땅에 묻어놔. 내가 권사 맞아? 나 지금 안수집사 맞는 거야? 심지어 내가 이 장로 교회에서 최고로 하나님 인정해서 세운 장로, 내가 장로 맞아? 땅에 묻어두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오히려 뭐래, 예수님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무슨 말이에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했죠, 책망.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가장 큰 착각이 뭐였습니까? 자기는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적게 받았다 라고 하는 비교 의식이. 아이고, 내 직분 이거 뭐 누가 뭐 알아주길 하나, 뭐 사람들이 말길 하나, 하는지 안 하는지 알 게 뭐야.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비교 의식. 우리가 사역하면서요 가장 쉽게 빠질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비교. 알아주는 거는 눈에 보이는 거는 엄청 많이 합니다. 안 보이는 부분에 직분 안 합니다. 모세는요 처음에는 자꾸 비교하는 잘못을 범했어요. 모세도 사람이니까 비교를 자꾸 했어요. 자신의 행편하고 바로의 모습 비교를 한 거요. 하나님 말씀하신데도, 아이고, 내가 어떻게 간 바로 앞에. 비교죠, 비교. 답이 없는 겁니다, 비교를 해버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있는 위치에서 우리 환경과 행편에 그야말로 맞게끔 항상 최선의 것을 준비해 놓고 그것을 최대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 모세를요,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사명을 맡겨준 직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전부 전능자와 함께한 자의 고백이. 행편과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비교의식 다 벗어난 분들이. 우리 연계자 성도들 하나님의 전폭적 지원을 분명히 처음 하시 바랍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도우고 계시구나. 하나님 은혜였구나. 하나님 은혜였고, 우리는 입에서 이거 안 떠날 수 없어요. 아, 지금까지 지낸 거 하나님 은혜였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요, 이제 파노라마처럼요, 지나온 시간들을 쫙 느껴보면요, 이야, 어떻게 그렇게 됐지? 어떻게 그렇게 그 위기를 모면했지? 어떻게 그렇게 은혜를 받았지? 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분이 늘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두 다 우리 연계 성도들 사명의 완주자들 다 되시기를 점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시간표 분별 3절 4절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에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자, 이 말씀 보면요, 하나님 참 이상한 취미를 가졌어요. 참 이상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가라고 말하라 해놓고 안 듣게 뭐 사람 놀리는 건 뭐예요 지금?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대로 너 감동이 왔으면 가서 하면 일사천리로 해결돼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일사천리로 다 돼야 되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현실이 그걸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되세요? 하나님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뭐 못 들었습니까? 내가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노했습니까? 내가 믿음이 약해서 그렇습니까? 한 것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을 무시했습니까? 그런 사람 가라지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예요? 여러분 누구냐고요? 하나님은 뭐요? 자녀예요, 자녀.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그런데 내가 아버지에게 기도했는데, 이 심야 기도에 나와 기도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날 무시해요. 믿음 약하다고, 한 거 없다고, 수준 낮다고. 그렇습니까? 그런 하나님이세요? 아니에요. 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내가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내가 진작 하나님 약속했는데 왜 하나님이 안 해줍니까? 왜 내 소원을 안 이루어줍니까?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왜 안 돼요? 모세가 하나님 가라서 갔는데 안 돼요. 안 돼 하나도. 왜 그래요? 왜 완악하게 만들고 못 너희들 말 안 듣게 내가 할 것이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 왜 그래요? 사람 놀립니까 지금? 가라 해놓고 안 듣도록 만들겠다. 말이 앞뒤가 맞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건 문제 응답은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 시간표. 여러분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 다릅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일사천리로 막 응답이 적각적각 심야기도 하거나 뭐 팍팍 금식기도 하거나 팍팍 와야 되는데 그렇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의 생각, 우리 생각이 다릅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생각이 다르면 하나님 생각. 그 차이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와 내 때가 다르다는 겁니다. 나는 급한데 하나님 아니에요. 전능자가 볼 때는 아니라고.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것이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분별하는 분별력이에요. 하나님이요. 오늘 밤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분별하는 분별력을 주옵소서. 그게 응답보다 더 중요해요. 자, 하나님의 시간표를 분별할 수 있으면요. 일이 잘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뭐요? 여유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분별한 사람은 남들이 볼 때 왜 그렇게 너는 팔자가 사납냐? 왜 너는 하는 건 안 되냐? 하나님 시간표 하는 사람은 그 일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불신앙하지 않는다고요. 일이 일사천리로 되어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하나님 감사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 시간표를 분별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분별 어떻게 합니까? 말씀 중심의 삶이에요. 말씀 다른 말 듣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설교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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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우리 지금 대화부에서 보니 막 부부가 보름한다. 아기를 낳고 보름한 대단한 거예요. 가족들이 모여서 부부가 보름한 끝난 겁니다. 그 집은 허감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 말씀 중심으로 삶을 사는데. 언약이 분명치 못해도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가정예배를 하루도 안 빠졌어요. 우리 어머니가 워낙 끈질기기 때문에 단 하루도 쉬는 날이 없어요. 매일 가정예배. 보세요. 찬양 부르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거예요. 그거. 근데 거기서 전부 다 지우가 돼도 여러분 말씀 중심의 삶을 사시 바랍니다. 자,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10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여. 20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여. 이렇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할 때마다 자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합니다. 말씀할 때마다 시킨 대로 가서 말할 때마다 사도 바울도 골로새 1장 25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그 직분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을 주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직분이 내 뜻을 이룬 것이 아니에요. 내 파워 행사가 아니에요. 내 말이 아닙니다. 내 생각, 내 야망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237 나라 살리는 이 말씀. 그래서요, 강단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애틀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것을 깨면서 설교 들을 때마다, 예배 들을 때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로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로 바뀌어져야 된다. 예틀 어렵습니다. 말이 쉽지. 예틀을 깨요. 그 기질 그대로 있는데 그 생각 그대로 있는데 본문 8절로 13절에 오면요 열 가지 재앙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전에 한 가지 사건이 나와 있죠. 그것이 뭐냐? 지팡이가 뱀으로 되는 사건이죠. 지팡이가 뱀 되는 사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이 바로가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아론에게 말해서 그 지팡이를 들어 바로 앞에 던지면 그것이 뱀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말을 잘 못하니까 너 형 아론에게 찍히면 아론이 던질 것이다. 네 지팡이를 던지면 그게 뱀이 될 것이다. 이적을 보여줘라. 모세와 아론은 바로왕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합니다. 그런데 바로가 또 부른 애굽의 현인들, 이 마술사들이 그 당시에 마술이 대단했어요. 그 시대에. 이 마술사들이 그렇게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이 마술사들도 지팡이를 탁 던지가 뱀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당시에 굉장히 이 마술이 유행했는데 뱀에다가 체면을 딱 걸어버리면 뱀이 딱 받아서 지팡이처럼 되어버려요. 체면을 딱 걸어버리면 딱 굳어져버려. 이걸 가지고 탁 던지면서 풀어버리면 뱀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이에요. 그 말이. 그 정도로 그 당시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뱀에게 체면 걸으면 뱀이 지팡이. 바로 지팡이 아니야. 그럼 나도 던지면 뱀이 되는 거야. 딱 풀어보면 뱀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마술사들이 요술을 불어서 이 뱀을 아론의 지팡이로 된 아론이 이 지팡이 던진 것, 뱀 된 것처럼 다 똑같이 했는데 문제는 이 뱀, 아론이 던진 이 지팡이 뱀이 이 마술사들이 던진 뱀들 다 잡아먹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징그럽게 뱀 가지고 이렇게는 걸 했을까? 하나님은요,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생각 없이 하는 분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당시 이 애굽은요, 뱀이 왕권의 상징이었어요. 여러분요, 이 지금 전 세계를 기독교 문화 이외에 한번 가보세요. 이 유럽이나 미국은 다 기독교 문화잖아. 물론 미국 안에도 많이 이 우상들이 많지 있지만은 이 동남아 가보세요. 싹 뱀이에요, 싹. 뱀 정도가 아니라 뱀을 흉내내는 용들로 다 동남아 다 사잡아놨어요. 그 당시에는요, 이 뱀은 왕권을 상징해서 왕권. 그래서 바로의 이 왕관, 그 당시에 바로의 왕관에 뭐 호브라 상징이 다 있었어요.
코브라가 딱 거기 있던 코브라에서 거기 딱 왕관에 있었다니 왕관에 뱀이 왕관이. 그러니까 이 뱀은 왕권을 상징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권세 앞에 무슨 말입니까? 이 지금 시상 권세를 다 잡아먹었다는 겁니다. 박살냈다는 박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성도에게는 궁극적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 그래서 겁먹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모태로 신앙생활을 해보면 교회생활을 하면서 보면요. 부신자들이 훨씬 똑똑하고 용기가 좋아요. 배짱 좋아요. 뭐 하는 게 시원시원해요. 근데 교회에서 보면 막 그냥 교회 다니면 성실히 다니고 더 오래 다니고 열심히 다닐수록 쫌생이야 쫌생이. 쫑발이야 쫑발이. 그걸 제가요 이게 은혜 받기 전에 교회 안에 친구가 없었어요. 노는 게 너무 쫑발이라서 저 밖에 친구들밖에 없었어요. 세상에 사업하는 사장들, 병원 원장들 다 그렇게 이 친구들 교회 안에 하나도 없었어요. 왜? 너무 노는 게 쫌생이. 맨날 얻어먹어. 내가 10번 사면 10번 다 얻어먹어. 이것들은 완전히 걸려 거지구나 거지. 그렇다고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거지도 아니요. 멀쩡한데래 멀쩡한데. 머리 구조가 그래 개념이. 세상에는요. 밥을 한 번 얻어먹고 돈을 얻어먹냐 꼭 한 번 사는 게 관계예요 관계. 계속 얻어먹다 상대도 안 해버려요. 아예 부르지도 안 한다니까. 기독교인데 그렇게 산다니까. 밖에 나와서도. 눈치 살살 보고 요래요래 계산해가지고 그런 정신과 그래 가지고 교회에서도 거짓을 하니 이 교회가 되게 돼 있어요. 한국 교회가 돈 몇 푼 가지고 자가자가자 그래서 그렇게 사니 문 세계를 저 세계는 그냥 동네도 못한 지 자신도 못하고 교회가 다 무너지잖아요. 이제 한국 교회 세계 교회가 세상을 어떻게 이겨요? 4차원 시대인데 지금. 어떻게 세상을 이겼냐, 교회가 이 꼴에 그렇게 스케일이 작아가지고, 그렇게 생각이 어두워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것을 다 줬는데. 아이고, 하나도 안 믿어. 하나도 사용 안 해. 하나도 적용 안 해. 그냥 세상은 그냥 살아온 그대로 살아. 그 쫑발이 그래가지고. 주여, 내 생각을 열어주옵소서. 내 거력을 넓혀주옵소서. 내 마음을 넓혀주옵소서. 좀 큰 그릇 되세요. 그릇이 그에 담아주지. 종말에 담아본들, 이거 얼마나 담겠냐고, 이 컵이 담아본들, 쏟아부어 본들, 하나님이 부어줘 본들, 요건데, 요 믿음인데, 요 그릇인데. 주여. 내 믿음의 그릇을 넓혀 주옵소서. 생각이 그 생각대로 사람 살잖아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것을 다 줬는데. 본문 13절에 보면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랬어. 자 계속 하나님 말씀대로 시킨 대로 모세 아론이 가서 말한데도 완악하여 마음이 완악하여 듣지 아니하더라. 누구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같더라. 자 모세와 아론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되지? 체험을 한 거요. 야 말씀하신 그대로 안 듣네 없지? 역시 안 듣네. 하나님이 안 듣는다 하더니 안 듣네. 하나님 말씀을 자꾸 체험을 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되었냐. 모세와 아론이요. 갈팡질팡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되는 걸 보면서 안 된다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 보고 갈팡질팡 하지 않고 바로가 왜 자신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느냐고 이런 방구 하나님께 반문 이제부터 안 합니다. 하나님 안 들을 거다 말했기 때문에. 그런 걸 자꾸 체험을 하게 됐어요. 심부름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요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체험 아 안 되구나
저 사람 저 역시 저분은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저분 은혜를 못 받은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내 감동에 내 느낌을 주시는데 저분 아직 아 그렇구나. 그거 실망하고 시험 들고 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완악한 마음 줬다니까요. 하나님 줬다니까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그렇게 줬다면 뭐 되는 거예요. 시험 들 것도 없어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요. 뭐 전혀 그 이후로는요 질문하지 않잖아요. 이 모세와 아론이 영적인 삶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아 경험. 아 아가 뭐예요? 뭔가를 깨달은 거. 뭔가를 깨달은 거. 처음 했을 때 나오는 표현이잖아요. 아하 그렇구나. 무릎을 탁 치잖아요. 그 느꼈잖아요. 뭔가 자기가 느꼈잖아요. 자,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요 단순히 그리 듣는 것에 끝나진 것이 아니고 내 것으로 체험되기 바랍니다. 말씀이 내 것으로 그러면 아 그렇구나. 영적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같이 봅시다. 아 요거나 많기 바랍니다. 야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되는 거구나. 영적 깨달음 체험 이런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일관성이 있습니다. 지속합니다. 믿음의 성장이 있습니다. 독수리 날개지만 계속 올라갑니다. 성장된다 말이에요. 이 모세가 뭐냐? 아를 체험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뭐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제 뭐 안 돼도 뭐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겁니까? 다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뭐 하는 거 뭐 차차차차 할 때면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아 내 신앙생활 잘한다고 뭐 바울이 뭐 고생을 했습니까? 죽을 것이에요. 죽도록 고생한다. 아니요. 전혀 흔들림이 없어. 체험이 되니까. 흔들리지 않아야 뭐요? 출애굽의 사명을 완수하는 겁니다. 영계전 성도는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 붙잡고 아하 이 체험이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계 전 성도를 강단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언약 성취의 주역으로 당당히 서기를 제문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압권이란 말이죠. 압권. 압권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문자적으로 보면요. 여러 책이나 글 가운데 가장 뛰어난 것을 압권 그렇게 말합니다. 압권은.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과거 시험이 있잖아요. 과거 시험. 과거 시험을 치는 많은 사람들이 과거를 시험을 칩니다. 응시리가 답안지를 다 내잖아요. 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시험관들이 전부 답안지를 채점하지요. 그 중에 최고 잘한 최우수, 이 그야말로 장원급지한 그 글을 제일 위에 따올려놓습니다. 따올려놓고 그 글을 압권이라 합니다. 그 제일 위에 올려놨다. 압권. 모든 것을요, 무슨 말이에요? 다 눌렀다. 그 말이죠. 압권 다 눌렀다. 이 글이, 이 밑에 있는 글들을 다 눌렀다. 쉽게 말해서요. 여러 분야의 탁월한 상태를 압권이라 합니다. 압권. 자,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영계 모든 성도들은요, 특별히 직분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압권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압권. 내가 맡겨준 직분에 대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압권 인생. 저는 이렇게 직분을 맡았을 때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평생 간증입니다. 평생 면류관입니다. 평생 상급입니다. 그 상급을 지금까지 하나님 주신 거예요. 심지어 구역장부터, 구역장 맞다. 그럼 구역이 뭐 몇 명 됩니까? 여섯, 일곱 명, 뭐 열 명 미만이잖아. 그렇게 그것이 70명, 80명. 우리 여운교에서 구역 인도회가 70, 80명 된 구역 있어요. 내가 그걸 처음 했다니까. 내가 구역장 했다니까. 수용로 교회에서. 자, 청년회 회장하면서 40명, 30에서 40명 데리고 1,081명까지 봉식했다니까. 1,081명. 이분도 놀라지도 않아요. 조그마한 교실에서 이 40평도 안 되니까 하다가 본당을, 본당에 청년을 했다니까, 천당, 본당에. 그러니까 막 신학교를 내가 갈 때요. 내리고 간 게 9명이요. 여러분요. 그렇게 되니까 막 36살 장로래 보다니까 아버지 같은 어른들인데 장로 7명인데 30 초반, 중간에 그때 했다. 하나님께서요. 직분 맡았다. 부장 맡았다. 180명이다. 주일학교. 초등부 4, 5, 6학년. 그러면 180명이다. 여름 성경 끝나면 3, 여름 성경 딱 끝나면 350명.
의자 다 빼내고 서초롭을 깔아 다 못 들어오니까 통로 하나 딱 두고 그것도 100명 못 들어와 80명 그 당시에 그 교육관이 100명이 통로에 앉아 전도회장 했다 남전도회장 뭐 여섯 일곱 명 뭐 한 10대명 한 20명 30 나이별로 하니까 그렇게 딱 됐는데 그걸 친방단이 토요일마다 참 해온데 명단 다 받아가 맹 안 나온 사람들 결석한 사람들 장기 결석자들 떠난 사람들 신사 다 잡아 사반한 분들 차다 직접 쫙 토요일마다 임원들 신방에 직접 명함 교환하고 쫙 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 말씀드릴게 양화점 구두점을 할 구두점 구두집을 한 임원 우리 구두 신읍시다. 자 집사님 이번 주일날 우리 30명 다 임원들 뭐 우리 교사 주일 예배 끝나면 성경공부 이렇게 뭐 식사하고 성경공부 하는데 오십시오. 와가지고 구두 다 맞아. 두 개 샘플 가져와서 까만 거 자주세요. 두 개 가져온데 다 맞았어. 아 주일 내리더니 아 주일날 괜찮아. 다 전부 다 맞았어. 그 당 3만 원 맞춘데 3만 원. 그러니까 다 맞춰가지고 전부 돈 다 받았어요. 다 받았다 3만 원. 구두 그 두 주만에 걸리가 다 가져왔어. 그 불황에 또 구두가 안 될 때요. 기증 맛들이 잘 나오니까 집집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걸 다 줬다고. 문제가 뭐냐. 그 다음 주에 성경 끝나고 신발 신는데 신발이 똑같아서 못해. 이래가지고 말짱황이라 신발이 뭐 찾을 수가 없어. 똑같아. 그 뻔하다. 65, 75, 뭐 기르바이 85, 뭐 다 똑같은데 다 똑같은 신발. 평생 간증 이거 한 밤새워야 됩니다. 압권, 전도회다, 구역이다, 기관이다, 부서다, 심지어 장로 2억 4천 예산 4억 8천, 수영로교회 당회장 목사님 장로 이거 이렇게 야 지금 5% 10% 하는데 우리가 이 배로 해야 되겠습니까? 목사님 선교합시다. 수원 조동진 목사님 있는 그 바울의 집에 선교사들 후보생들 다 내려 금요일만 내라 저기 막 간증 시기가 억누워 버렸지.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거면 자 하나님 보세요. 뭘 맡기면 그 직분에 가서 평생 간증이 되는 압권. 아멘. 뭘 조금 하다가 또 내 땅끝 쳐다보고 뭐 아이고 이거 좀 편한 데 없나 좀 더 알아준 데 없나 어디 나왔어요. 청소를 하더라도 이야 저 사람 진짜 청소 끝내주게 한다. 김치랑 담가놨다 진짜 맛있게 한다. 비교 불가. 아멘. 비교가 안 돼. 그걸 압권이래요. 압권. 제가 왜 말씀드립니까.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1월달입니다. 지금 아직도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직분자들 이번 한 해, 직분, 열을 맡은 직분 현장에 예원 교회에 있는 한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압권으로 봉식이시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압권 인생 살 수 있어요. 무슨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진실 때문에 됩니다. 하나님 가르쳐 줍니다. 하게 하신다고. 아멘. 실제로 보면 바로 왕 앞에 하나님 말씀 대언할 때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0세였더라. 그 형 아론은 83세였다 그랬어요. 이걸 왜 굳이 밝힙니까? 왜 나이를 밝히냐고요?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나이는 문제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오죽 우리 요즘 말하면 엄청 나이가 많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문제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일하는데 나이가 문제되지 않는다. 왜? 너 모습과 환경에 파묻히지 말라. 전능자가 계시지 않느냐. 전능자 하나님께서 배경이 있는데 백그라운드가 전능자 하나님인데 네가 무슨 나이가 많다 뭐 적다 있다 없다 그러니 뭐 필요하냐. 네 배경이 전능자 하신데 그런 핑계 대지 마라.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에 기뻐하는 것이 뭐요? 그 힘으로 모두 다 끝내시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압권 인생을 살면서 사명의 완주자가
되신 것처럼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전능하심 힘입어서 하나님의 내일 사명의 완주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 면류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 잡고 이 밤에 응답 받으시길 제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 기도하겠습니다. 사명자유 완수입니다. 하나님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 정말 앞권 인생으로 하나님께 성령이 역사하시고 내가 마음만 비우면 나는 모자랍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 더 좋아해. 나는 말을 못합니다. 이 더 좋아한다니까 하나님은. 이 잘난 사람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나는 부족한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 이번 한 해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내 신앙생활 속에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내 우한 폐렴 때문에 지금 전국과 세계가 난립니다. 하나님 우리 여운 가족들 정말 우리 다락방 가족들 한 사람도 폐렴에 이끌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질병에서 주님 당하지 않도록 주의 성령이 지켜 주옵소서.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